군사 해산해주고 3915까지 뽑을 수 있고 2487 상비군은 440 근데 병력이 아직도 모자란 상황이고 우리가 칠수 있는 곳은 타길리비드랑 타이드 마자니드 이렇게 타길리브레든가 뭔가 여기 한번 볼까요? 휴전이 끝났는지 아직 있네요. 1628년 뭐야? 아, 1628년이 아니구나. 803년 3년이고 타이드 싸움 중이네. 또 전복 전쟁 여기에 카카 뭐 여기 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대 선포. 동맹 없고요. 정복으로 그냥 걸까? 성전은 아니고 정복 1% 올라가. 1% 올라간다. 잠깐만. 35. 한 번에 뭐 이거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뭐 음모 같은 거 없나요? 태양의 축제, 사격의 진수. 뭐 그런 거 없네. 우선 축제 한번 하고. 죄수 잠깐만. 죄수. 흰두교. 몸값 받고. 태양 축제 한번 합시다. 태양의 축제. 초대장 발송. 축제들 열어라. 누가 거절했어, 이씨. 건방진 불교 자식들. 알겠어. 아, 이렇게 좋은 축제를 왜 거절을 해? 영재 붙여주는 건데, 이거. 그리고 남으면, 마자니드가 좀, 네. 이벤트. 마자니드가 괜찮을 것 같은데. 2,000명. 타이드. 2,600명. 자, 태양에서 걷다. 신앙식 30. 좋아요. 키바. 정일 선사님께 기도를 드리자. 어디로 갈까? 위쪽으로 좀 갑시다. 이번에 그냥 신앙심을 얻었네. 영재 나눴고. 물론 내가 먼저 영재 갖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자, 병력이 2560. 봉신이 726. 방권 낮추기. 조금 더 기다릴까? 타이드 한번 갑시다. 타이드 걸고. 좀 여기 가까운데부터? 너무 이쪽으로 가면은 또, 아빠드가 칠 수도 있으니까, 좀 안전빵으로. 발크 지역 점령. 가고, 병종은, 우리, 예. 봉신들 것까지 쭉쭉 300원 모을 때까지는 계속 먹어야겠다. 예, 종교 축제니까 거절한 것 같아요. 태양 축제를 불교 애들이 싫어하나 봐요. 남의 나라 종교. 근데 왜 걔한테 초대장 왜 보낸 거야? 어디를 걔가 갖고 있다는 거죠? 어디 갖고 있다는 거지? 잠깐만. 아까 안 온다는 애 이름 적어놨나? 언놈이지? 없는 것 같은데. 이름을 적어놨어야 되는 건데. 수첩에다 딱 적어놨어야지 보고 갈 텐데. 웃고 넘겨버려가지고. 1% 먹고 1% 먹으면, 35, 36, 37. 아, 오늘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20년 만에, 20년간. 글쎄. 아니, 성질을 먹어야 되나? 예, 3,000명. 위에서 세 번째예요? 우리 봉신들 중에? 이놈이야? 이놈 맞나? 수치스러운. 이놈 같긴 하다, 얼굴이, 그치? 잠깐만. 암살 한번 걸어놓을까요? 자식아, 왜 네가 갖고 있어? 그 자기를. 깜짝이야. 어우 씨. 깜짝이야. 소름 돋았어. 너 죽였나 본데 누구?
아, 왜 이거 사운드 왜 이래? 아우, 깜짝이야. 어, 소름 돋았어, 지금. 누가 소리 질러가지고. 그러니까, 어우. 우리 딸, 이쁜 딸, 16살. 어디 보자. 목에 결혼이 좋겠지? 근데 옆에서 누가 소리 지르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어우. 사운드가 이상해졌어, 게임이. 어우씨. 빌어 먹을. 소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어우. 소름. 무조건 암살이다, 니들은. 자, 요거 자, 지휘관 잠깐만. 이름이 널드야? 나디아 널드. 공중 예언가 18짜리 15 바꿔줘. 갈아쳐. 갈아치고 어, 우리 지역 중에 좀 개종 안 된 지역 되게 많네요. 어, 여기 하나 강제 개종 전파하라. 우리 지역 내에 개종하는 거는 상관이 없죠. 남의 지역에 좀 개종시키는 게 조금 민폐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 안 믿는 애들을 개종시키는 거는 좋지. 어? 아까 동명 없었는데 어떻게 불러왔죠? 금방 결혼해가지고 불러왔나? 꼴트함으로? 주니스트가 어디 종교냐고요? 페르시아 쪽. 페르시아 쪽 고대 종교인가봐요. 태양신을 믿는데. 요거 끝나, 요, 요거, 페르시아 쪽에 또 유명한 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조로아스터. 어우, 저 4천, 잠깐만. 아. 늦어, 이거 늦었는데, 잠깐만, 어떡하지? 용병을 빨리. 아까 걔들. 머릿수는 차지하지만, 약한 애들. 빨리 넣어주자. 늦겠다. 아니, 얘들이, 어? 이거 좋은 게 아니네. 동전. 당신이 주저한 동전에서 섞인 금속 비율이 정상적인 수준보다 낮다는 사실을 한 상인이 밝혀냈대요. 명이 200이 깎여버렸네. 희미한 노크 소리가 난 후 문틈으로 작은 형체가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 당신은 그가 2년 전 작업장 설립하기 위해 작은 빌려갔던 기술자들 한 명이래요. 파산했대요. 이런 파산 날리는 것도 있네. 날리는 것만 있네. 지금 나쁜 것만 두 개 연속으로 떴네요. 하나는 동전 걸렸고 하나는 50으로 투자했는데 실패했어. 아 옆에가 괜히 불러와서 아까 옆에 없었는데. 아씨 도망가야 되나? 도망가. 많이 안 죽었다. 600명 됐어 됐어. 아 근데 점수 좀 깎였겠는데. 바꿀까 관심? 뭘로 바꿀까? 아 뭐야 깜짝이야. 위심스러운 상황에서 사망. 왕국의 반역자가 있대. 조카가 그렇네요. 배신자가 누구지? 이놈 그 파벌 있는 애인데. 그쵸 파벌 만드는 놈 족장. 조카가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냥 귀뜸 정도? 아니면 투옥? 억울하게 갇혔대. 그래도 파벌이니까 투옥. 파벌이니까 투옥. 근데 마사지 좀 좋았던 애인데 아깝긴 하다. 지금 나랑 관계도가 얼마죠? 68? 풀어주면 자비를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 팝을 따 다시 들어갈까? 풀어주면? 봉신도 우호도가 6만큼 올라가긴 하는데 풀어줄까요? 미안하다 그러고
그 얘한테 뭔가 좀 샤바샤바를 해야겠는데? 잠깐만, 아까 그 이쪽인데 외경계양상 같은 걸로 샤바샤바 관심도 예, 알기 날 수 있는 걸로 생체력 좀 올라가는 걸로 합시다. 가족. 근데 가족은 그냥 그닥이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유혹으로 갈까? 유혹을 해서 건강도 있는 그래도 그나마 가족이 좀 나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사냥? 사냥도 생신이 올라갈 수도 있어. 사냥 한번 할까? 그리고 그 첩 한 명 있는데 그 들판에서 하나 꽂혀올 수도 있어요. 나 이게 좀 좋을 것 같다. 우선 사냥. 아, 나 53이야 벌써? 꺼지게 한데? 지금 나도 문제인데? 53이라? 여자나면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나이가 좀 있네요. 사냥해서 트레 좋은 것 좀 받고. 잠깐, 4900.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어? 근데 왜 이렇게 많지, 병력이? 4000명. 용병까지 4000명? 거기 얘들 한 1000명 있나 보다. 아. 잠깐만. 뒷사단으로 그러면 하나 더? 1620. 300원짜리 고용하기 무리일 것 같고, 1620짜리에, 아, 한 번에 갈아버리자고. 유지비가 안 될, 이거 300짜리 안 될 텐데. 300원짜리에 유지비가 37원이라 금방 적산할 것 같지 않아요? 370 빼면 얼마야? 360 빼면. 360 빼면. 지금 옆에 이거 얘가 고용하고 있는 거지? 이거 가성비 좋은 거. 120짜리. 아이씨. 근데 이거 써야 되는 건데. 잠깐만, 360 빼면은 얼마죠? 428에서 60 얼마인데 두 달이면 이거 오딩 나기 때문에 안 돼. 너무 비싼 건 안 되고 160에 9원짜리 중부병 위주가 없어요. 이거 둘 중 하나인데 뭐가 좀 나을까? 기병이 이게 좀 더 있네. 경기병이 좀 더 많네요. 경기병으로. 아, 이거 고용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네요. 240원. 차라리 이거 두 개를 했을 걸 그랬다. 120짜리 두 개. 밑에 거. 그리고 이건 선빵 쳐야지. 선빵 쳐서. 용병 4,000. 돈이 얼마씩 손해? 6원. 괜찮아. 6원 정도면 버틸 수 있어요. 돈이 그나마 돈을 벌어둬가지고 괜찮네. 아, 그럼 아까 관심사 다시 해야겠다. 사업으로 나중에. 돈이 없어. 투자해가지고 돈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1600, 3600, 3700, 6700. 잠깐만, 지휘관 다시 마샬 방어를 가운데 좌측에. 아이고, 뭐 딱히 트렛이 붙어있는 게 없네. 그냥 마샬 좋은 거. 지형의 달인 노란 전술 가. 괜찮아, 뭐 터지겠죠. 노란 전술 가면 사기 좀 더 채울까요? 100 채우고 갑시다. 그리고 이동시키면 되겠죠? 암살 걸어놨대요. 750, 오케이. 6700에 5000. 개보냈대요. 꽤 좋다. 스트레스 없앨 수 있거든요. 선물 받겠다. 우리 아내가. 강아지 이름은 충성이. 충성이. 스트레스는 없애보자. 충성이 가지고. 자, 한타 싸움입니다. 6000. 요거 병력 편성 제대로 돼 있겠죠? 자동 균형. 오케이. 5000. 상대방은 경보병 좀 있고. 경보병 위주 병력이. 중보병 꽤 많네. 1000 얼마 넘어가네, 중보병이. 중병병 우리랑 좀 비슷하네요. 자, 붙었습니다. 오케이, 스트레스 잃었고. 저돌투 전술 좋지는, 경비병은 올라가지만 네, 좋지는 않고. 좌측은 밀었고요. 가운데가 좀 예, 별로 안 좋은데. 아우야.
아우 야야야야. 괜찮아 괜찮아. 용병이니까 괜찮아 아직. 어... 유대인 없나? 유대인? 유대인 어디 갔니? 유대인 잠깐만 술탄 불러가. 자 저기 예 성직자 론 성직자 론 한번 써주고 유대인 론을 써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 론을 못 쓰겠네. 아이고 걸렸어? 사망했어요? 죽었나요? 오케이 마조르반 누가 감히 나에게 안 오는 감히 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죠? 어? 안 죽었는데 왜 여기 있지? 500% 4500 다시 한번 보자. 병력 보충된다면 다시 한번 돌진. 어, 참을성 미덕이다. 네. 아이고 누가 자연사 하셨네요. 감기로 독감 조심하세요 여러분. 궁정사제가 아닐 것이다. 새 궁정사제 임명. 개종시키기. 아 이거 아니 여기 위쪽이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 이따가 다음에 다시 돌진.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약해 가운데가. 방어 붙어 있는데도 이렇게 약하지. 명예 10 획득. 하나 땅 하나 뺏겼어. 50% 4200. 용병 하나 더 쓸 수 있나? 그때 용병 값이 없어가지고 해산시켜줄 수도 있거든. 120원짜리 아직 있네. 유대인이 필요하다. 유대인 급전 땡겼었는데 유대인밖에 없는데. 유대인이 없네. 유대인 4800. 천 차인데도 아까 졌죠? 아, 마이너스 그래도 그나마 10일 몇 달은 버틸 수 있겠는데. 중간이 예, 능력치가 좀 나, 너무 좀 바꿔줄까? 다른 애로 차라리? 마샬 높은 애로 그냥 바꿔줄까? 아, 방어 위주로 좀 바꿔줬는데. 16, 15, 15 이렇게? 생 마샬로? 깡 마샬로 한번? 전술도 잘못 터졌어. 방어 전술 좋아요. 방어 전술은 좋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10, 10, 17. 어우 근데 얘들 가운데가 너무 센데. 무이가 다 이겼는데. 이건 그냥 놔둬야겠다. 1600 998 82%. 우리가 선빵 친 거라 괜찮긴 한데 이거 반복하면 권위가 떨어져가지고 큰일났네. 큰일났어. 3300. 한 1000명이 모자르네. 이쪽 지도로 페르시아 지방입니다. 페르시아 이란 쪽에 있는 데 있죠. 아... 132. 다시 와봐. 장군 죽었어 싸우다가. 중간에 능력치가 의미가 없었나? 진짜 보충 속도 올라간 거는 나쁘지 않고요. 잠깐만 보충된 거를 잠깐 포토 투자. 이거 뺏기면 100% 될 텐데. 아이고 90%야. 야씨 잠깐만 잠깐만. 3600. 지금 용병을 잠깐 쓰기도 뭐한 게 돈이 없어요. 120원이. 용병이 86명. 아 우리 직할면이 좀 더 오른 다음에 뽑을 싸울걸. 자 걔는 훈련시켜보자. 3700. 4월 29일. 92%. 요건 한번 찾을까요? 먼저 선방치지 말고 찾아볼까? 제공성으로 시간이 될까 모르겠는데. 100%가 되려면 직전 100% 되기 직전인데. 얼마 정도지? 얼마 정도 걸리지? 매월 5.5. 안 되겠는데 이거 선빵 쳐야겠는데. 5.5 96 95% 선빵 쳐야겠다. 이거는 어차피 지면 지는 거니까 선빵 악동.
명예올코. 오케이. 어차피 이것 지면 지는 거고 4천까지는 지금 보충됐고 용병 괜찮, 이길 수도 있어요. 아까 여기는 되게 지형이 산악 지역인데 되게 안 좋았거든요. 여기선 몰라. 이거 방어자 보너스 얻긴 하는데, 아 방어 보너스가 좀 많이 있네. 영향이 96%. 이거 한번 이기고 한번 다시 재공성하고 뭐 져도 돼. 져도 됩니다. 져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선빵 친 거기 때문에. 방어자 보너스가 이게 큰가? 가운데는 이번에 좀 버티는데? 잠깐만. 좌측은 밀었고 이번에 이겼다. 오케이 오케이. 어 이겼어 이겼어. 됐어. 76원 됐어요. 하나 사로잡았나요? 바흐담 됐어요. 1000명 남았나? 1600명. 그리고 여기 재공성 88%까지 됐고 돈이 없으... 돈이 100... 좀 있네. 118원 용병가... 용병 쓸 비용이 없어야 되는데 용병을 쓸 비용이 없어. 이게 용병이 대부분이거든요. 용병이 348. 괜찮네요. 여기 그냥 재공성하자. 또 쫓아가자. 아 쫓아가야 될까? 91%야. 아 너무 아 너무 올라갔는데. 잠깐만 돌격 안 되나? 잠깐만. 91% 점수가 지배 상실 지배 중입니다. 전투에서 9%. 빨리빨리 공성해라. 빨리빨리. 92%니까 될 수 있을 거야. 자, 건강 획득 1. 5.6. 돌격사가 망할 것 같긴 하죠. 돌격하지 맙시다. 파벌 좀 볼까요? 독립하기 파벌. 오케이, 5도 개선 됐고. 내가 아까 투옥하고 미안하다고 아까 했거든요. 여기도 한번 외교관계 개선. 청년 활동. 95%. 아, 안 될 것 같... 안 될 것 같다. 얼마 남았나 병력이? 아, 얘가 들어와가지고 옆에서 1000명이 1000명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2500명. 96%. 여기 지배권만 찾으면 되는데 점수는 1600명. 이쪽만 다 찾으면 점수 다시 역전? 아 바크 전복지역인데 여길 좀 먹어야 되겠다. 여기를 먼저 먹어야 되겠는데. 여기 다 찾고 요거를 우선 반띵 해서 급한대로 공성? 98. 아 좀 주나요? 역으로? 6.8 안되겠다. 여기 먼저 공성해야겠다. 어 돈 적자 안돼 100%. 파괴했다 용병들아. 400원이나 왜 깎이지? 뭐 왜 400원이나 깎였지? 이거 버그 아니야 이거? 야망은 네 얻는 거. 왜 400원이나 깎였죠? 배상금이에요? 아 우리 400. 아 뜯겼구나. 그렇군요. 뜯겼네요. 구원이 지금 33으로 줄었어요. 한번 져가지고 백전쟁 10량 실패 1 마이너스 1. 아 하지만 성지 어차피 먹었으니까 천천히 갑시다. 안 되었네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병력 좀 채우고 4천까지는 채우고 가야겠습니다. 옆에가 만만치가 않네요. 그 만만한 데를 좀 때리면서 좀 늘리고 땅을 상비군 좀 뽑고 이러면은 여유가 좀 있겠습니다. 화이트 피스 할걸. 아이씨 감옥. 감옥에 있는 애들이나 좀 네 론으로 감옥론 쓰자. 감옥론. 아 뭐야 성이 됐나요? 잘생겼는데? 어 트레드 괜찮은 거 폈어. 언청이 있지만 첩의자식 용기 청빈 있네. 자비 야망 나쁘지 않아요. 자기가 없습니다. 결혼이나 먼저 시켜주자. 좀 선택할 게 별로 없... 어, 여, 선제 있네. 11살짜리 가신. 야, 그래.
처음에는 동맹이 좋긴 한데 어차피 여기 동맹 종교도 다르고 별 의미가 없으니까. 천재랑 결혼. 뭐 결혼으로 얻어지는 동맹은 없다고 하는데요. 돈이나 갚아야겠네 우리. 아, 396원. 매달 9원이니까 이거 언제 갚나? 10달에 400원. 내가 죽어야겠는데? 내가 죽으면 빚이 나한테 자식에게 물려 들어갈까요? 아니면 이거 그냥 빚도 탕감 될까 모르겠네. 매월 잔액 9원씩. 자, 결혼시켜줬고요. 자기도 하나, 아예 하나 줍시다. 2월 돼요? 2월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뭐야? 자기도 어? 그거 되는 거지. 빚도 물려받는 거죠. 물탄 쪽 성지니까 물탄을 아예 하나 줄까? 아니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줄까? 아, 상속되는 거, 맞아, 상속되는 거지. 나는 부스트에 가신들 너무 심하게 대하던 것 같지만 와지르 마르즈반이 그들을 잘 달래주어 오히려 날더 좋아하게 만들어 주었다. 잘했네. 어떻게 보상을 해주면 되겠니? 손실 10? 아, 근데 너무 좋은데. 고맙게 생각하네. 하지만 자네가 해야 될 뿐이야. 돈이 없어. 미안해. 상을 주고 싶은데 근데 말로. 상도 아니지. 먹이는 거죠. 플러스 9원. 우리 그래도 적자는 아니니까, 지출이, 잔고가. 지출이 없어, 우린 딱 수입만 있고. 잔고 괜찮네요, 111원. 짜자잔잔. 아, 이거 마지막 끝판을 딱 개혁하는 것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오늘 아깝다. 아, 저번에 그냥 이겼어야 되는 건데. 샤드로프 재정 상태, 끔찍한 재정 상태. 우와, 뭐지? 날드가, 꼬맹이가, 10살짜리가, 봉신이, 영지를 사고 싶대요. 팔아야지 뭐. 돈이 좀 있네, 200원. 전 200원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야. 근데 샤드라피면 공장용 자기인데, 오, 너무 많이 가긴 한다. 마진네 하나 있고. 영지 뭐. 가잔. 여기 하나 달래는 것 같은데. 가잔. 수도 바로 옆이긴 한데. 아예 팔아야지. 매점매석이 지금 나라 경제가 파탄돼가지고 지금 자기를 돈으로 사고 있습니다. 매점매석. 에이거 도둑 조합이 창설됐대요. 카불에서 망했네요. 카불. 네, 도둑 길드. 도시 세금 25만큼. 이건 도둑 이거 예, 이거 흑자 나면은 바로 없어집니다. 아, 근데 매월 잔액이 줄었다. 상대적으로. 첩 임신. 아, 근데 잘해야 되는데, 이거 첩. 아들이. 아, 이건 좀 위험한. 근데? 얘한테 안갈 수도 있겠는데? 말자라? 7원. 2원 줄었거든요? 영지 하나 뺏기는 바람에. 아, 이거 너무 아깝나? 도시 하나야, 도시 하나, 사원 하나 뺏기면 영지 뺏기고 세금 뺏겨가지고 7원. 딴데 먹으면 되니까 급하게 뭐 땡겨 쓴 거라고 봐야겠네요. 200원, 200원짜리 한 10년치 뺏겼네요. 오늘은 요거 처음 나오는 것만 보고 어떤 애가 나오는지. 제발 여자였으면 여자 아니면 남자, 무조건 남자가 나와야지. 말자니까 여자는 또 물려받으니까. 남자 우선이니까 안 받을 수도 있겠다. 남자 우선이니까 예, 여자가 나와도 얘한테 갈 수도 있겠네요. 차라리 여자가 나오는 게 그러면은 조카도 지금 몇 순이야? 5순이야? 이백 형제 아직도 안 죽었어? 존경받는 걸로.